안녕하세요, 퐁세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 다꾸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다꾸하기 전에 소필랜드 신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품이 다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스티커를 3종을 만들었는데 두 종이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우선 나머지부터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포슬마테 비비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포슬마테 제일 처음 나왔던 게 레드, 옐로, 그린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단종이 되었어요. 근데 그 후로도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파랑까지 추가해서 비비드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전이랑 컬러가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컬러 비교를 이따가 해드릴게요. 조금 더 쨍하고 비비드한 느낌으로 비비드 컬러를 만들었고요. 포슬 크리스마스 버전도 만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빨강 초록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포슬 라인이랑 포슬 점선에 빨강 초록을 교차로 해서 만들었고요. 저번에 할로윈 특전이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슬림 패턴 마테를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요즘 대세가 얇은 마테인 거 아시죠? 이렇게 7mm의 슬림 패턴 마테이고요. 뽀짝 노랑이랑 스타 핑크입니다. 크리스마스 다꾸가 빨강 초록이 제일 많긴 한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컬러가 노랑이랑 핑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다 크리스마스 다꾸에 무난하게 잘 어울릴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컬러는 비비드보다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스크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미리 스크랩을 해왔는데요. 비비드 버전은 진짜 확실히 쨍한 느낌이에요. 완전 선명하고 채도가 높은 비비드 버전이고요. 크리스마스 버전은 비비드보다 조금 더 연해요. 파스텔 컬러의 스티커랑 쓰기에도 부담 없는 색감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신상 소개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컬러가 이번에도 역시나 너무 잘 나왔어요. 비비드 컬러도 진짜 기본으로 잘 나왔고 크리스마스 컬러도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슬림 패턴 마테 두 종류도 여기저기 잘 어울리는 컬러로 여리여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에 있는 거는 특전 마테입니다. 제가 가을에도 할로윈에도 특전 마테를 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에도 이렇게 특전 마테를 만들어 봤어요. 슬림 패턴 마테 스타 네이비 컬러이고요. 요 네이비 컬러도 크리스마스 다꾸에 꽤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전 마테까지 받으시면 크리스마스 다꾸 내내 잘 쓰실 거예요. 이번에 특전 마테는 이 마테 3종 중에 2종 이상 구매하시면 드리거든요. 이렇게 2종을 구매하셔도, 이렇게 2종을 구매하셔도, 이렇게 2종을 구매하셔도 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켓 주문서에 같이 담지 않으셔도 제가 체크해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수량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꼭 와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비 컬러도 진짜 진짜 예쁘게 나왔어요. 크리스마스 다꾸 아니어도 앞으로도 쭉 사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불꽃 스티커가 나왔는데요. 저번 할로윈 불꽃 스티커에서 조금 리뉴얼을 했어요. 제가 써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피스의 크기를 줄였습니다. 피스 크기가 줄어드니까 개수가 더 많아졌고 컬러도 다섯 가지나 넣었어요. 사실 이 레드도 같은 레드가 아니라서 컬러가 더 많기는 하지만 빨강 초록에 노랑 핑크 네이비도 조금 넣었습니다. 다꾸할 때 글씨 쓰기 애매한 부분 채우기에 불꽃 스티커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스킹 실 재질로 크리스마스 불꽃 만들었고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사진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번에 블루 스티커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글씨 위에도 붙일 수 있도록 투명지 재질로 만들었어요. 완전 기본으로 잘 쓰일만한 스티커이고요. 마지막 스티커는 크리스마스 실사 스티커입니다. 요즘 다꾸 스티커 중에 실사가 들어간 스티커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네모한 라벨 느낌으로 만들어 봤어요. 제가 요즘 타임 다이어리를 쓰고 있어서 그런가 이런 길쭉이 네모 스티커들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판매하는 신상은 이렇게 마테 세트 3종이랑 스티커 3종이고요. 나머지는 특전이에요. 아까 소개해 드렸던 특전 마테, 그리고 이거는 기본 덤인데요. 제가 가을에는 브라운, 할로윈에는 블랙 컬러 모조지를 드렸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레드, 그린 둘다 빠질 수가 없어서 두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이게 진짜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맘껏 쓰시라고 이렇게 여러 장씩 넣어드리고요. 이거는 만원 이상 구매 시 드리는 특전 스티커예요. 마스킹 실 재질이고 블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그라미랑 별을 넣어봤습니다. 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한장더 드릴 거예요. 그리고 올인원팩 구매하면 핀버튼도 드려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핀버튼에 이렇게 망점이 찍혀서 나왔더라고요. 문구 제작의 길은 아직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약간 흐린 눈으로 멀리서 보면 별로 티안 나거든요. 가방에 달아도 귀엽겠지만 다꾸 사진 찍거나 할때 옆에 놔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마크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는 선착순으로 나눠드릴 거고요. 할로윈 마켓 기준 오픈 후 30분까지 받을 수 있는 수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더 많이 오실지 적게 오실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7시 반에 맞춰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엄청 큼직한 북마크이고요. 위쪽에 귀돌이 처리도 하고 타공도 뚫었고요. 이렇게 빨간 끈도 끼워서 드려요. 이 끈이 되게 긴데 취향에 따라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긴 상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북마크로 써도 되지만 다꾸 사진 찍을 때 옆에 놔도 귀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 신상과 특전들이고요. 이번에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피랜드 크리스마스 마켓은 11월 13일 수요일 7시 반에 오픈해서 17일 일요일 9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트웬티 어플에 소피랜드 검색하시면 폼이 나올 거예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입고를 할까 말까 엄청난 고민을 했던 가을 버전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극소량 제작은 어려워서 재진행을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극소량은 제작할 수 없어서 소량으로 제작을 했는데 소량 제작하면 사실 저에게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못 사서 슬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재제작까지 해봤습니다. 신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크리스마스 다꾸 해볼게요. 아, 컬러 비교를 안 해드렸는데 이게 기존에 나왔던 베이지 컬러이고 이게 이번에 나온 비비드 컬러예요. 딱 봐도 완전 선명하고 진해졌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거는 비비드 파스텔 사이의 컬러감이었다면 이번에는 완전 쨍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비비드 컬러랑 저번에 나왔던 할로윈을 같이 구매하시면 이렇게 무지개 컬러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할로윈 버전도 비비드 컬러라서 이렇게 무지개 컬러가 완성이 되어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은 이번 비비드 컬러이고 주황, 보라, 블랙은 저번 할로윈 컬러입니다. 이렇게 무지개 컬러 가지고 있으면 깔맞춤 다꾸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스티커부터 골라볼게요. 크리스마스는 스티커가 조금 많아요. 여기는 캐릭터 스티커만 넣어놨는데도 이렇게 바인더 한 권이 꽉 차 있습니다. 역시나 마트 스크랩 보면서 어울리는 스티커 골라볼게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스티커에 핑크 들어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진짜 스티커 안 사고 있는 것만 써도 충분했을 텐데 이번에 뽀짝 페어 가서 스티커를 또 많이 사왔거든요. 요거랑도 잘 어울리겠죠? 노랑이랑 핑크. 이번에 새로 산 스티커랑 여기 있는 거 다 쓰려면은 하루에 다꾸를 3, 4개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잘 어울릴 것 같네요. 네이비가 들어가 있어서 특전 마트랑도 예쁠 것 같고 제가 오늘 새로운 다이어리를 게시할 거거든요. 이제 그 다이어리에는 크리스마스 다꾸로 완전 꽉 채울 거예요.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네이비 컬러 들어간 스티커가 많습니다. 물론 빨강, 노랑, 초록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스티커 많은데 이거를 다 쓸 수 있을까? 꼭 올해에 다 써야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매년 새로운 스티커를 또 새로 사잖아요? 그래서 그 연도에 산 스티커를 빨리 다 쓰고 다음 연도에는 새로 산 스티커들로 쓰고 이렇게 써야 됐는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오버해서 사다 보니까 이렇게나 많습니다. 아, 포일페에서 사온 스티커도 써야 하는데 하울을 아직 안 찍어서 그거는 다음에 써보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좀 예전에 나온 작은 스티커들이에요. 우선 뭐 있는지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 스티커들도 아주 귀여워요. 작은 피스들은 타임다이어리나 먼슬리에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도모송이라고 해야 되나? 특전 이런 애들도 얼른 써줘야 되는데.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한판 다꾸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작은 스티커들을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조합하는 거 잘하시는 분들 너무 신기해요. 얼른 여기 있는 스티커들을 써야지 데코도 여기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한 이틀치 정도만 하고 다음에 더 긴 크리스마스 다꾸 영상도 가지고 올게요. 아직 크리스마스는 많이 남았으니까 한 번 더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크리미 크럼즈 스티커를 쓰고 싶어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스티커인 것 같은데 4개 중에 뭐를 써줄지 고민이네요. 크리미 크럼즈는 테마가 조금 신박해요. 유니콘, 산타 카페, 뽀시레기 산타, 산타 택배. 이거는 컬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유니콘 스티커를 쓰고 싶어요. 다른 거랑 조합해서 써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우선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다꾸를 할 건데 새 다이어리를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쓰려고 고른 다이어리와 다이어리 커버입니다. 안에 있는 다이어리는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백상점 다이어리예요. 백상점의 노말노트이고 사이즈는 105x148이에요. 딱 A6 사이즈입니다. 제가 저번에 썼던 다이어리가 A6랑 비슷한 사이즈이거든요. 이렇게 가로는 똑같고 세로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다이어리를 너무 잘 썼거든요. 아직 꽉 채우지 못했는데 이거 꽉 채워서 몰아보기 영상 가지고 올게요. 제가 요즘 재본 다이어리에 빠져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번 달에도 재본 다이어리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큰 사이즈보다는 A6의 양면으로 하는 게 요즘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A6 양면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보니까 표지가 앞에 두 장씩 있더라고요. 300g짜리 표지가 앞에 두 장, 그리고 뒤에도 두 장이 있어요. 저번에 언박싱 영상 찍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표지가 총 4장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지가 90g이라서 조금 얇기는 해요. 이렇게 소리 자체가 조금 얇죠? 그래서 비침이 조금 있을 것 같고 종이에 이 결이 많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수정할 때 종이가 찢어지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왜 이 다이어리를 골랐냐면 이게 총 페이지 수가 208페이지예요. 그래서 내지가 104장 들어있는데 3개월 정도 분량이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썼던 이 다이어리에서 10월을 아직 못 끝냈어요. 그래서 이 다이어리에서 10월 절반, 11월, 1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두 달 넘게 쓸 수 있는 다이어리를 고르다가 백상점 다이어리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커버는 지금은 운영을 안 하시는데 안녕랍다 작가님이 선물로 주셨던 거예요. 겉에는 이렇게 핑크 컬러의 뽀글털에 빨간 리본이 들어가 있고 안쪽이 빨강으로 되어 있어서 크리스마스 다꾸 사진 찍을 때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배경천을 깔아놔서 얘가 많이 안 화려해 보이는데 이렇게 안쪽이 아주 화려한 레드 컬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잘 어울려서 이 조합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 앞쪽은 10월 다꾸 해야 해서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아, 11월 표지 꾸미기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할까? 아까 뒤쪽에 좀 작은 스티커들 있잖아요. 요런 스티커들 딱 지금 써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12월 느낌 나는 거 말고 크리스마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쭉 해도 되겠죠? 12월에만 하기에는 너무 짧아. 큼직한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데 이거는 너무 12월 같지 않나? 여기가 크리스마스 다이어리라 전부 크리스마스 컨셉이기는 한데 오, 표지 꾸미기에 딱 좋긴 해요. 아, 이거 왠지 12월에 쓰고 싶은데. 아니야, 12월에는 다른 또 예쁜 게 있을 거야. 우와,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예전에 받은 건데 드디어 써주네요. 이거를 붙이고 11월이란 것도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위에다가 붙이고 여기 아래에 11월 붙일게요. 조금 화려하긴 한데 홀랑폴랑 펄리 숫자로 붙일게요. 2411. 펄리는 붙였다 뗐다 하거나 집게로 너무 세게 집으면 자국이 나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조심조심 다뤄야 돼요. 벌써 11월이라니. 11월 표지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꾸미겠습니다. 이렇게 11월 표지 꾸며주고 뒤에 다꾸 해볼게요. 아, 왜 11월로 건너뛰냐면 왠지 크리스마스 다꾸는 10월 다꾸로 하기는 싫거든요. 그냥 제 기분이 그래요. 그래서 11월 다꾸를 하고 싶습니다. 아, 내지가 얇아서 이렇게 비침이 조금 있는 거 보이시나요? 스티커 붙인 부분에? 글씨 쓰면 비침이 꽤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두 개 중에 포코포코 스티커 먼저 써볼게요. 우선 마테부터 골라야 하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마테는 또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 중에 어울리는 거를 골라볼게요. 포코포코 마테가 있어서 세트로 써줄까요? 이거는 포코포코 마테이고요. 어, 여기 네이비 점 들어가 있어서 완전 세트네. 이것도 포코포코 마테이고 이것도 귀여울 것 같아요. 오자카의 작업실. 세트로 쓰는 게 가장 예쁠 것 같네요. 우선 위에다가 이거 붙여줄게요. 생각해보니까 이 다이어리 커버는 여밈이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트에 붙인 다음에 거꾸로 다이어리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실수 해보셨나요? 다이어리 거꾸로 쓰는 거? 이렇게 마트에 붙이고 하면서 돌리다가 간혹 다꾸를 거꾸로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알면 수정을 하는데 다꾸가 끝나고 알면 이제 수정할 수가 없어. 사이즈는 거의 똑같지만 나름 새 다이어리 쓴다고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위에 마테 붙여줬고 아래에는 특전 마테를 붙여볼게요. 스티커에 네이비가 들어가서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이어리 아래에 얇은 마테 안 붙이면 허전하더라고요. 오, 비침이 많이 있긴 하네. 글씨를 좀 연한 펜으로 써야 되나? 제가 원래 쓰던 펜으로 쓰면 비침이 너무 심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트에 붙여줬는데 위에도 네이비가 있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티커 붙여보겠습니다. 저번에 쓰던 다이어리보다 세로가 조금 더 길어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느껴볼게요. 그만큼의 차이도 양면이기 때문에 꽤 클 것 같거든요. 역시나 우선 턱턱 붙이고 수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듯하게 붙이면 귀여울 것 같아요. 얘를 그냥 좀 더 올리고 여기 썰매 타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해줄까? 오, 모조지나 무언가 다른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모조지를 좀 찾아오겠습니다. 어울리는 거를 몇 개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붙이면 자리를 완전 큼직하게 채울 수 있고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선물 상자 느낌이랑 색감이 좀 비슷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딱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랑 너무 중복 느낌이 나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컬러 톤이 괜찮을 것 같고 이거는 중간중간 붙이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쿠키집이 어울릴까? 어때요? 어울리나요? 머리랑 루돌프 색이 쿠키랑 비슷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잘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얼른 써주고 싶으니까 붙일게요. 여기 뜨는 공간이 좀 애매하다. 여기는 알파벳이나 숫자를 붙일까? 그리고 여기도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하나 붙일게요. 이렇게 중간에 하나를 붙여주고 나머지 스티커들도 붙여볼게요. 얘는 뭘 들고 가고 있는 거지? 포크 간판. 종이가 생각보다 안 일어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공간이 애매하게 비어서 꽉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주고요. 케이크도 있네. 얘는 딱히 붙일 데가 없는데. 여기 공간이 비니까 이거 대신에 이거를 붙일까요? 그냥 공간 채우기 용으로? 이게 여기에 어울리긴 했는데. 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붙일까? 좀 너무 뜬금없겠지? 사이즈는 잘 맞는데. 아니야, 이거 여기 붙이고 싶은데. 근데 이 남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이거는 여기에 붙여보겠습니다. 딱히 어울리는진 모르겠지만 그냥 한 장 다 쓰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작은 스티커들.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불꽃을 붙이겠습니다. 이번에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뒤에 깔아주기 더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뒤에 깔아주고 위에 남는 공간에는 뽀짝이 붙일게요. 이거는 깃털인가? 여기 공간 남으니까 별도 하나 붙입니다. 크다. 좀더 작은 걸로 이렇게 끝부분 다 채워주고 아무리 봐도 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도 아래에다가 불꽃을 깔아줄게요.
이렇게 큼직하게 그냥 깔아야겠다. 확실히 떼어내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렇게 허전한 부분 채워버리고, 오, 집이 뭔가 더 화려해 보여요. 아까 못 붙였던 핑크 별 여기 붙여주고, 예쁘죠? 그리고 이 남은 거 붙인 다음에 알파벳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양말도 있습니다. 양말이 아닌데? 목도리인가? 이건 물병인가? 포션? 여기 사이즈 딱 맞거든요? 진짜 의미 없는데. 여기 붙일까? 아니야, 싫어. 차라리 불꽃으로 채우겠어요. 이렇게 채워주고, 열쇠. 별 의미 없지만 붙여주고, 심심하니까 깃털도. 여기가 허전해서 이렇게 겹쳐서 붙일게요. 마지막 붙자기. 이렇게 붙이면 마법학교 산타학과 스티커 한 장 다 썼습니다. 그러면 알수스 붙여볼게요. 알파벳은 폴랑폴랑 써줄게요. 근데 제가 스티커를 꽤 많이 붙여서 공간이 별로 없네요. 요이를 붙이려고 했는데 I를 다 썼나봐요. I가 없으면 H를 잘라서 쓸까요? 어쩔 수 없이 H를 잘랐습니다. 감쪽 같죠? 공간이 많이 없을 때는 알파벳 붙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프라이데이. 날짜도 같은 걸로 붙일게요. 제가 원래 달의 첫 다꾸는 월까지 붙이거든요. 01만 붙이지 않고 1101 붙이는데 여기 앞에 11월인 거를 표시해 줬기 때문에 그냥 01만 붙일게요. 날짜는 여기에다가 여기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씨 써볼게요. 제가 원래 쓰던 유니볼 0.5로 쓰면 비침이 좀 심할 것 같아서 오늘은 유니볼 시그너 노크식 0.28을 한번 써볼게요. 약간 말랑말랑하니까 이것도 노출 제본이라 페이지를 넘길 수 있거든요. 페이지를 조금 넘겨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빼야겠다. 오, 확실히 얇다. 저는 두꺼운 펜을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야 자리가 더 꽉꽉 차 보이기 때문에. 펜이 너무 어색해. 이렇게 글씨 다 써줬고, 데코를 조금만 더 붙일게요. 여기에 작은 데코들이 있어서 이거를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간들. 여기가 좀 허전해서 이렇게 하나 더 붙일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다꾸는 포코포코 스티커로 해줬어요.
꽉 채우기 위해서 데코 스티커랑 모조지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소피랜드 이번 특전 마트도 스티커랑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두꺼운 펜을 쓰다가 이렇게 얇은 펜은 오랜만에 써봤는데 시그노 노크식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유명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다꾸 끝이에요. 두 번째 다꾸는 크리미 크럼즈의 크리스마스 유니콘 스티커 써줄게요.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마테를 쓸 거예요. 근데 이 스티커가 비비드해서 비비드 컬러 써도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세트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티커 배경에 빨강이랑 초록이 교차로 들어가 있어서 요 마테를 써주고 싶어요. 비비드는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우선 위에 크리스마스 라인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붙여줬고 아래에는 둘 중에 뭐를 붙일까요? 여기 스티커에 노랑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핑크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앞에 스타를 썼으니까 이번엔 뽀짝이를 써볼게요. 이렇게 위아래 마트에 붙여줬습니다. 크리스마스 라인이랑 뽀짝 노랑이에요. 그러면 스티커 붙일 건데 역시나 이번에도 모조지나 무슨 다른 거를 더 붙여야 될것 같아요. 위아래 마테를 얇은 거를 붙여서 공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얘를 여기에 붙이는 게 제일 안정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 귀엽죠? 구름이 엄청 화려하네. 여기 위에가 너무 허전한데 얘가 또딱 들어가네. 이렇게 붙여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얘를 좀더 위에 붙이고 얘를 중간에 붙이는 거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스티커를 섞어 쓰다 보니 좀 구도가 웃긴 것 같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우선 여기 있는 데코를 다 붙여보겠습니다. 데코 사이즈가 엄청 큼직해요. 여기도 좀 허전하니까 채우고 여기 그냥 채워버려야겠어요. 여기 위에는 날짜. 날짜를 그냥 지금 붙일게요. 초록색으로 이렇게 02를 붙입니다. 오, 사이즈가 딱이야. 마트랑 살짝 겹쳐서 붙여야겠다. 우선 여기가 너무 자리가 많이 비었거든요. 여기에 제목을 붙여야 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가 들어갈까? 역시 한 줄로는 안 들어가요. 두 줄로 붙여야 돼요. 이렇게. 여기는 글씨 쓰기 애매하니까 이거를 그냥 붙일게요. 이 불꽃 스티커가 글씨 쓰기 애매한 곳 채우기에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겹쳐서 붙여줍니다. 크리미 크럼즈도 뽀짝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말풍선이 있었네요. 여기 뒤에도 하나 깔아줄게요. 은은하게 깔아줄 게 필요할 때는 이게 딱이라는 거죠. 이 정도만 붙여야 될것 같아요. 스티커가 조금 남았는데 나머지는 다 썼고요. 이 아이들은 다음에 이 스티커 쓸때 같이 써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놓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하나만 더 붙일까요? 이렇게 그냥 채워버리고 이제 글씨 써볼게요. 여기 모양이 너무 다 비슷하니까 이거 말고 여기 마스킹실에 있는 별을 붙일게요. 이렇게 글씨 써보겠습니다.
와, 이거 글씨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요? 펜이 얇아서 글씨가 작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글씨까지 써줬습니다. 글씨 부분이 조금 허전해 보이는데, 그 블러 투명실 붙였으면 딱이었을 것 같거든요. 아직도 택배가 안 와서 아쉽습니다. 뽀짝이 몇 개만 더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꾸는 크리미 크럼즈 스티커 사용해줬고요. 스티커 두 장을 조합해서 썼습니다. 최근에 한판 다꾸만 하다가 이렇게 스티커 조합해서 쓴거 오랜만인데, 어차피 같은 브랜드라 섞어서 써도 별 티가 안 나요. 색감도 완전 똑같이 나와서 세트 같았습니다. 위에는 크리스마스 라인 마테, 아래에는 뽀짝 노랑 마테 붙였는데 스티커랑도 잘 어울렸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마테들 크리스마스 다꾸할 때쭉잘쓸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다꾸도 끝! 오늘은 소피랜드 크리스마스 신상 보여드리고 크리스마스 다꾸도 게시를 해봤습니다. 이제 곧 11월 중순이니까 크리스마스 다꾸할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크리스마스 다꾸 쭉 달려보려고요. 여러분도 아직 크리스마스 다꾸 시작 안 하셨다면 이제 시작하실 시간입니다. 아직 도착 안한 신상이 있어서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아쉬운데 다음에 크리스마스 다꾸할 때 다른 신상들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피랜드 통파는 13일 수요일부터 17일 일요일까지 진행하고요. 이번에 특전이랑 선착순 선물 등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꼭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